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이 디올백 관련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여론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부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도 친좌 또는 이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 여론조사나 이런 압박에 자, 이렇게 명분적으로,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보다는 김건희 여사는 뭐 처신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 법을 어기거나 지금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게 바로 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간 이 목사 최재영과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사주 가지고 사주를 한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는 전화를 녹음을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 300만 원짜리 이 가방을 받았다. 자 300만 원짜리 가방이 아니라 이 김정숙은 몇 천만 원짜리 옷 뭐 몇 억대죠. 이 옷 178벌인가 이걸 뭐 특활비로 썼다. 국고 손실죄 그리고 횡령 배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 이게 지금 언론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명분 싸움에서 보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중앙일보가 의례적으로 이 지금 칼럼을 통해서 자 여기 말하자면 친북 인사에 놀아났다. 친북 인사에 온 나라가 친북 인사 한 사람이 놀아났다. 이 최재영이라고 하는 자는 목사라고 하지만 이게 목사가, 자, 이, 기본적으로 교회 소속도 되어 있지 않고, 목회도 하지 않고, 북한에 들락날락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걸려갖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느 교회 목사란 말인가? 그러니까 시민권은 미국에 갖고 있고, 그 여기 와서 계속해서 친북 활동을 하고, 이 친북 활동을 한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원정, 김정은, 이 체제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남한은 미국의 말하자면은 이 자본주의에 파생된 이 자본주의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뭐 성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 남한이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 북한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간첩이 아닌가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간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간첩이라고 하면은 또 색깔 나오는다 하니까 어쨌든 이 친북 인사가 지금 나라를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뭘 촬영했고 나중에 또 뭐 있다. 나중에 선거 임박해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뭘 또 드러내겠다. 이 고도로 말하자면 북한의 남한 선거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도 쏘고 오늘도 쏘았습니다. 미사일도 쏘고 도발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고 있으면 자 여기에 좌파들이 호응을 하고 일제히 좌편향 매체들이 이걸 방송하고 보도하고 SNS를 통해서 사실 점령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이 그 젊은이들 또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쏙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재영이 누구냐? 자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목사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이제 나와야 하는데 2014년 통일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방북기를 연재했습니다. 그 이력에는 안양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나왔다고 썼는데 이 안양대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에 총회 신학교입니다. 자 장로회 대신 총회 신학교인데 그렇다면 대신총회 아래 어느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 대한예수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 노회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길도 별로 없는 해외총회.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통합과 합동이 양대 산맥입니다. 통합과 합동은 각각 이 총회 이름입니다. 총회 안에 총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해외총회는 어색하기 딱이 없습니다. 현재 합동총회는 미국의 동부노회, 서부노회 등 두 개의 노회밖에 없습니다. 그가 밝힌 소속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합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목사가 맞나?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말하자면 친북 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2011년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광의 빛 교회 두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당시 현지 한인 매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 교회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영상이나 사진조차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게 없고, 현재 구글 지도로 교회를 찾아보는 폐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이가 올해 61세입니다. 자, 그래서 또래들처럼 학교를 갔다면 안양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다닌 것은 1980년도일 텐데, 이후에 고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교육 철학을 공부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는 본격적인 목회를 한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뭘 했는가? 자, 미국에 간지 3년 만에 1998년에 NK 비전 2020이라는 통일운동단체를 만들었습니다. NK는 뉴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뉴 코리아. 사우스, 노스도 아닌 뉴 코리아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가 바로 친북단체다. 그러니까 뉴 코리아, 한반도 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친북. 이 단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산하의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은 동북아 종교위원회, 또 남북 동반성장위원회, 오작교 포럼 등의 이름도 어마어마한 기구가 4개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2014년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의 봉수교회와 함께 대표적인 대외선전용 한인의 칠골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북한이 가정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도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뒤에 북한에도 종교 자유가 있고 지역 교인 10여 명이 집에서 예배를 보는 가정교회가 무려 530곳이나 된다. 이렇게 선진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전형적인 북한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최재영은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은 자, 우리나라 개신교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온갖 주문과 탐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조선 사유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과 대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이지. 자, 미국과 일부 서방 세계가 북녘의 종교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북한 알기 백문백답이라는 책에서는 지금 북한의 독재 여기 김정은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인민에 의해서 추대된다. 수령에 의해서 낙점되는 것이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여기 아까 손정도 목사는 이 김일성이 만주에서 옥에 갇혔을 때 구출해줬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영재는 남북이 다 존경하는 손 목사, 손정도는 통일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친북 활동을 하고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2018년 6월 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혐의가 없다. 자, 국가보안법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혐의 있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런 자가 들어와서 한국에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를 온통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최재형과 그리고 김명수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 여기가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 보고 계속 수사받아라, 조사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평인, 이 논설위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바닥에 돈뭉치를 일부러 놓아두고 길 가는 사람들이 반응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길에서 주운 돈뭉치라고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비양심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실물 습득이라는 범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응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부러 유혹의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라면 더구나 그런 짓을 해서는 더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를 상대로 빵과 능력과 권력을 차례대로 미끼로 던지면서 시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최재영은 이런 함정 취재를 통해서 자, 용납해서도 안 되는 짓을 해놔놓고,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즉각 돌려주지 않고 받은 모습,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균형 강박을 찾아가지고 누가 잘못했나? 자, 과거의 관례도 보고, 김정숙과 김건희, 자, 국고 손실죄, 자, 수억, 뭐 수십억, 거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친북 활동을 했던 간첩 혐의까지 보이는 이런 자가 온 나라를 지금 들고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우파 진영에서도,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밝히라 압박을 하고 있는, 자,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 이게 지금처럼 불법이다, 그리고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침묵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이 생기면 즉각 그때 대응해가지고 반박해야 되는데, 반박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만히 사실처럼 돼버렸다. 그게 줄리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된다. 남들이 우리 보고 개인 보고 너 도둑이지 강도지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 도둑과 강도 돼버린 겁니다. 적각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게 너무나 아쉬운 대응이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어제 대통령이 자이 서천 화재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 피해 상인도 만났습니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왜 대통령이 안 나타나느냐, 우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안 보고 나타나냐, 쇼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것만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한동훈하고 쇼만 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상인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밖에서 주장하는 상인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절대 군주도 아니고, 거기 가서 대통령이 직접 돈이 있어갖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한쪽을 보고 몇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 피해 규모가 아니까, 그래서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보지 않았다, 저 사람 만나보지 않았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퍼뜨리면, 그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아, 대통령이 또 쇼하러 갔구나, 한동훈하고 쇼했구나, 요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은 언론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자, 그런 게 나왔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도해야 됩니다. 보도해달라고 보도 자료를 뿌려야 됩니다. 사진도 촬영해가지고 그걸 쭉 뿌리면서 거짓 기사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요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도 보태고, 지금은 과거처럼 언론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닌 거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증거 자료까지, 사진까지, 기사까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려야 된다. 이게 달라진 언론 환경이다. 지금은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것도 최첨단 무기입니다.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